만물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환희와 낭만의 계절, 화창한 4월의 이 봄날에 조선에서는 인류의 평화와 진선을 염원하는 세계 예술인들의 대예술 축전이 진행됩니다. 인류 공동의 이 예술 축전을 가리켜 4월의 봄 진선 예술 축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도의 중심구역에는 4월의 봄 진선예술축전 조직위원회가 사업하고 있는 평양국제문화회관이 있습니다. 4월의 봄 진선예술축전은 자주평화 진선의 숭고한 기념 밑에 세계 5대륙의 수많은 나라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들이 창조한 음악, 무용, 교회 등 다양한 무대예술 작품들을 다채롭고도 특색있게 펼쳐 보여주는 성대한 국제적인 대예술축전입니다. 4월의 봄 진선예술축전은 다방면적이고도 폭넓은 교회와 협력을 실현하는 의의 깊은 기회로 되고 있으며, 또 축전을 통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 친선을 두터이 하는 이런 뜻깊은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4월의 봄 진선예술축전 조직위원회는 축전에 관심을 가지고 또 축전에 참가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축전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세계 5대륙의 명망높은 문화계 인사들과 이름 있는 예술단체들, 개별적인 예술인들과 해외 동포 예술인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으로 오고 있습니다. 축전에 온 손님들은 전 기간 모든 조건이 훌륭하게 갖추어진 평양의 호텔들에서 만족스럽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손님들은 봉사자들의 따뜻하고 친절한 환대 속에 동방 내지국인 조선의 향취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축전 개막식이 진행되는 날, 평양은 명절 분위기로 흥성거립니다.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축전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해 줍니다. 경쾌한 음악과 민족적 색채가 짙은 춤가락 속에 흥분된 손님들도 뜨거운 친선의 담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축전 조직위원회 위원장의 개막사에 이어 조선과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공동의 리념을 담은 축전 깃발을 개양하는 의식이 진행됩니다. 개막식에서는 조선 예술인들의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축하 공연에서 특징적인 것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지휘자의 첫 지휘로서 공연의 막을 여는 것입니다. 개막 공연에서는 민족적 정서가 짙은 조선의 음악 무용 작품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축전은 조별 공연, 단독 공연, 연안 공연 등 다채로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평양에는 대동강반의 조선식의 건축미가 독특하게 안겨오는 평양대극장을 비롯해서 현대적이고 이름난 극장들이 있으며, 축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최대의 조건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양대극장과 동평양대극장, 봉화예술극장 등 여러 극장들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특색 있는 민족음악과 무용,
현대음악과 무용작품들로 다양하게 결합된 음악무용종합공연을 진행하며 가극을 비롯하여 규모가 큰 형식의 작품들도 공연하게 됩니다. 풍치 수려한 모란봉 기슭에 자리 잡은 모란봉 극장과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대학 음악당 그리고 윤희상 음악당에서는 고전적인 음악 작품들을 전문적으로 공연하게 됩니다.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모차르트를 비롯한 세계적인 작곡가들이 창작한 명작들이 명성 높은 교향악단과 이름 있는 가수들, 연주가들의 세련된 형상 속에 깊은 감동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축전에는 이와 함께 교회 공연도 이채롭게 진행되는데 평양에는 공중교회로부터 수중교회, 빙상교회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교회 극장도 훌륭하게 꾸려져 있습니다. 평양교회 극장에서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조선의 공중교회를 비롯하여 국제교회 축전들에 출전하였던 인기있고 황홀하고 모험적인 세계 여러 나라 교회 배우들의 공연이 대파문을 일으키며 진행되게 됩니다. 4월의 봄 축전에 온 손님들은 축전기간 조선인민의 가장 큰 민족적 명절인 태양절을 맞게 됩니다. 뜻깊은 태양절날 손님들은 만경대와 평양시의 여러 곳에서 조선인민들과 함께 명절을 즐겁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축전에 온 예술인들은 축전 기간에 조선의 국립교향악단과 삼전악단을 비롯하여 대표적인 예술 공연도 관람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최근 눈부시게 발전하는 조선 예술의 참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축제는 유쾌하면서도 즐거운 하루하루입니다. 조선의 민속놀이와 밀접히 결합된 다채로운 유희오락경기에 처음 나설 때는 어리둥절해지지만 한번 하고 나면 공연의 피로가 다 풀리고 유쾌한 웃음의 세계 속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됩니다. 축전의 낮도 좋지만 밤은 더더욱 아름답습니다. 평양의 모란봉 기슭에 있는 개성청년공원 유희장은 조선 사람들뿐 아니라 외국의 예술인들에게도 즐거운 감정을 안겨줍니다. 언어와 피부색, 사는 곳이 서로 달라도 이 유희장 안에서는 순간의 친구가 되고 순간의 한 형제가 되는 듯합니다. 축전 폐막식에서는 축전 기간 높은 평가를 받은 예술단체들과 개별적 예술인들,
우수한 종목들의 축전컵인 단체상, 안산불상, 개인상과 상장, 상금을 수여합니다. 공연 성과에 대한 열렬한 축하 속에서 세계의 예술인들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했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느끼게 되며 앞으로 이 축전에 다시 참가할 것을 희망하게 될 것입니다. 개막식에서는 축전 기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작품들로 개막 공연을 진행합니다. 인류 문화예술의 어제와 오늘을 감상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연들은 축전의 품격을 돋구어주고 문화 분야에서 친선과 협조를 더욱 두터이 가지게 합니다. 새로우면서도 특색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폐막 공연은 즐거웠던 축전의 나날들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게 합니다. 1982년 4월 평양에서 천막을 올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세기를 넘어 3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가리켜 우리 행성의 유일한 예술올림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류 문화사의 뚜렷한 장을 아로새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세계의 예술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방의 나라 축전의 도시 평양으로 오십시오. 평양은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할 것입니다.